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.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. 저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.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사건입니다. 성전세,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반세겔씩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반세겔은 예수님 당시 화폐로 두 데나리온,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. 이 헌금의 의미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질병 걸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탄원을 담고 있는 헌금입니다. 이 반세겔 걷는 세금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접근했습니다. 예수님에게도 세금을 걷기 위함이지요.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가 백성들에게서 거두는가. 이 왕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이지요.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옳다. 즉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안 내는 것이 맞다 하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그 뜻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.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?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. 여기서 소와 양을 잡아 제사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.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바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. 지금까지의 성전은 예수님의 속죄를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하게 되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. 혹은 자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왕국의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. 그러니 이미 철 지난 성전에 세금을 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.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바치는데요. 알아야 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우리가 바치는 헌금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.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가에 속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. 헌금은 우리의 구원과 도우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일 뿐입니다.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. 왕족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쳐야 할 의무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바친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바쳤어요.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? 예수님 이후 성전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은 맞아요.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천년 이상 내려오는 오랜 관습이고 이 관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 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.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이후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오랜 세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죠.
이래서 이들은 로마인에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요, 원칙을, 자기의 원칙을 지키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.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. 모든 얽매는 계율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,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게 하소서. 그러나 저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삼가겠습니다. 우리 주님의 겸비함과 배려심을 본받고 싶습니다.